안녕하세요. 시은이 오사카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보려고 가져온 것은 여기 있는 멜론빵으로 엄청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서 마스크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마스크일지 다 같이 뜯어볼까요? 짜잔! 이렇게 멜론빵입니다. 근데 멜론빵이 어떻게 마스크냐? 이번에 일본에서 멜론빵이 마스크가 됐어요. 아니 뭔 말이야 이게. 멜론빵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멜론빵으로 마스크를 만들면 어떻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출시했습니다. 멜론빵 마스크요. 먹을 수도 있고 착용도 돼요. 이렇게 사진들을 보시면은 여러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인증도 받았어요. 그만큼 이 멜론빵 마스크가 침 튀기는 거랑 침 들어오는 건가 그런 걸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이 5개 한국분 27,000원 정도 주고 배송 한 달 정도 걸려서 겨우 받았습니다. 네, 한번 리뷰 가볼까요? 봉지는 여기 브이로그에서 제가 먹었던 멜론빵 아이스크림 있죠? 그 아이스크림 브랜드입니다. 진짜 멜론빵이에요. 진짜 멜론빵. 심지어 겉에 설탕도 묻어 있어요. 이렇게 안쪽을 보면은 코와 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움푹 파여 있습니다. 멜론빵들과 같이 들어있는 이런 멜론빵에 구멍을 뚫어주는 기계와 마스크 끈이 함께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멜론빵 마스크를 만들어 볼까요?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실온에서 90분 해동하고 5분에 1분 정도 구우라고. 아, 1분 정도 구우면 더 바삭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 고무를 보이시나요? 이 조그마한 구멍 있잖아요. 바늘처럼 이 구멍이 있는데 여기 구멍에 넣어서 구멍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묶고 안에서 밖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멜론빵이 부서질 것 같아요. 이게 실온에 해라는 이유가 냉동에서 하면 부서지나 봐요. 일단 실을 자르고 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멜론빵 마스크가 완성됐습니다. 예. 이제 그럼 착용을 해봐야겠죠? 착용해볼게요. 진짜 멜론빵이라서 멜론빵 냄새가 너무 강하고요. 안에서 부서졌던 부스레기들이 입안으로 다 들어오는 일석이죠. 먹으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 있다. 어떠신가요? 멜론빵 마스크 진짜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근데 조금 맛있네요. 일단 진짜 먹을 수 있다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마스크가 이렇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겠네요. 얼굴에 많이 묻네요. 이거는 일회용 마스크라고 합니다. 한번 해동하면은 다시 얼릴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딱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 멜론빵 맛이 나는지 제가 먹었던 그 멜론빵 맛이 맞았는지 먹어볼게요. 역시 일본 하면 멜론빵이죠. 진짜 멜론빵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맛있어요. 더 바삭바삭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 마스크를 1분 동안 오븐에 넣으면 더 바삭바삭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마스크 효과로 더 좋을란가? 멜론빵 마스크 리뷰는 여기서 끝났지만 여기서 진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리뷰가 끝난 다음 주에 이 메론빵 마스크를 쓰고 무엇을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이번 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